네.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방에서 즐기게 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콘서트를 연 건데요. 팬과의 소통을 위한 장치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최은정 기자가 온라인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존 콘서트와 팬미팅 실황을 공개했습니다.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로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연기되자 팬들을 위해 무료로 공개한 겁니다. 방방코는 공연 중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고 자리 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공연이지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전 세계 응원봉을 연동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실시간 색깔이 바뀌는 응원봉을 들고 실제 콘서트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모두 24시간 동안 무료로 공개되는데 오늘 오후 전 세계 200만 명에 달하는 팬들이 시청했고 20만 개의 응원봉이 연동되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또 팬들은 실시간으로 공연을 즐기는 모습과 글을 공유하며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도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콘서트로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